자, 곡선 이거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. 자, 이 말은 이 곡선이 이렇게 있어.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을 껐어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껐더니 이 접선이 평행하다 이 말이야.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 이 말이지. 평행이라는 말은. 그럼 기울기는 뭔데?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기울기잖아. 자, 그 중에 A점을 준 거예요. A점은 X좌표가 3이다라고. 됐지? 점 A의 X좌표가 3이다 했기 때문에 두 점 중에 한 점은 준 거예요. 그 점은 X좌표가 3이었어. 그럼 이제 X좌표를 알면 요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. 미분해주면. 그래서 미분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, 요게 미분된지. 요 기울기인데 X좌표가 3일 때지. 여기 3 집어넣어서 기울기를 구하면 3, 4, 5, 27 마이너스 3, 6, 18 더하기 1 해서 10이 되는 식. 요게 10이란 말은 요 직선은 기울기가 10이란 뜻이고 요 직선 또 기울기가 10이다 이 말이죠. 자, 그러면 기울기가 10이 되는 점이 요 점이 또 하나 더 있다, 그지? 근데 이게 기울기잖아. 이 기울기가 10이 되는 또 다른 점을 찾아.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,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. 그럼 여기 1, 3, 마풀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3이지. 그럼 3은 2점이야, 3은. 그 마이너스 1은 요 점이 마이너스 1이다. 여기까지 이해되지? 자, 그려놓고 이제 뭐 구하라 했냐면 점 B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 했잖아. 그럼 점 B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요 직선이지. 이렇게 수직이 되는 요 직선. 자, 그 직선이 뭘 지나느냐 하면 9,A를 지나더라 이 말이야. 9,A를 지나더라. 그럼 이제 요 직선 식만 구해주면 되겠네. 직선 식만 구해서 그 직선에다가 X에 9를 넣으면 Y값이 바로 A가 되잖아. 그럼 요 직선은 요거하고 수직이잖아, 수직. 요 기울기가 10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네. 자, 그래서 이제 요 직선식을 구하면 Y좌표 구해놔야 되네. Y좌표를 구해야,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 집어넣을 거야. 그래서 Y좌표 계산한다.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 플러스 1 했더니 요게 마이너스 4가 되네. X좌표를 아니까 집어넣어서 Y좌표를 구해요. 자, 이제는 Y-Y1 equal 자, 기울기 마이너스 10분의 1 X-X1 그게 바로 요 보라색 직선이 됩니다. 자, 이 직선이 9,A를 지나니까 이제 9,A를 대입을 하면 성립하겠지. 그럼 A 더하기 4는 자, 9를 집어넣으면 여기 10이 돼서 약분되면 마이너스 1. 자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됐다.